이 스웨이드나 누벅 소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가죽 제품들보다는 습기에 더 취약해서 여름에는 잘안 신게 되거든요. 이게 관리를 좀 잘못하면은 굉장히 번들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결도 없어지고, 좀 빳빳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웨이드 같은 경우는 누벅 소재도 마찬가지지만 관리를 잘못하면은 곰팡이도 쉽게 피고요. 오래 못 신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스웨이드 누벅 소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좀 오래 신을 수 있는지 예쁘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할 건데, 그 전에 제가 먼저 업로드해야 될게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반스 신발끈을 가지고 스카처럼 묶는 방법에 대해서 쇼츠로 올려놓은 게 있는데, 이게 쇼츠다 보니까 짧아서 그거 그대로 따라해도 잘안 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발끈 묶는 부분만 따로 올려놓을 건데, 제가 이 신발끈 관련해서 리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건 계속 할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거는 구독자분들이 신발을 갖고 좀 놀았으면 해서거든요. 그러니까 구독자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옷이나 가방이나 모자, 그 단품만 놓고 보면은 변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뭐 기껏해야 바지단 접는 정도, 그리고 뭐 소매 접는 정도. 그 정도밖에는 할수 없잖아요. 커스텀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이 신발은 이 신발끈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변화가 가능하거든요. 지디나 스캇만 보더라도 독특한 신발끈을 특별하게 연출해서 신발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신발끈은 분명 신발을 발에 잘 맞게 조절하는 역할, 그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신발들, 일반적인 거는 뭐 신발끈 하나 들어있는데, 조금 신경 쓴 제품들은 신발끈 여러 개 있잖아요. 얘도 지금 이 로프 같은 끈하고 다른 끈들이 더 들어있는데, 뭐 색상, 소재, 뭐 문양, 뭐 로고가 있는 것들도 있고, 길이가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신발끈은 신발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소품의 역할을 분명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발끈은 저도 뭐 묶는 거 일반적인 리본으로 묶는 거 가장 선호합니다. 그리고 주로 그렇게 신고 다니고. 그리고 신발 샀을 때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신발끈 컬러를 선호하기는 하는데, 신발을 좀 갖고 놀아보십시오. 그러면은 분명 좀 다른 것들도 익숙해질 겁니다. 신발 샀을 때 처음에 신발끈 묶을 때 이런저런 방법으로 좀 묶어보고, 그리고 들어있지 않은 신발끈 컬러도 좀 사용해보고, 그렇게 갖고 놀다 보면은 스니커 씬이 분명 더 즐거워질 겁니다. 요즘에 뭐 리셀가도 안 오르고, 진짜 뭐 좋은 제품들도 안 나오고, 그래서 스니커신 재미없네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다른 방법으로 즐기면 되잖아요. 어차피 이 스니커신은 사이클이 있고, 그리고 뭐 스니커신에 오래 있을 생각이라면은 좀더 신발을 갖고 노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으면 되고. 그리고 이거 뭐 스웨이드나 누벅 같은 제품들 관리하는 거는 이제 리뷰하고 편집해서 따로 올릴 거고요. 반스 신발끈을 가지고 스카처럼 묶는 방법은 붙여 놓을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리뷰를 찾아올 거니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스 올드스쿨은 신발 사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시작을 하거든요. 이걸 다 푸시고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신발끈 끝을 맞춰주면 되는데, 신발끈 끝을 다 맞춰주신 이후에 한쪽을 이렇게 한 번, 두번 접어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끝을 다시 맞춰줍니다. 그럼 이렇게 한쪽 끈이 길게 되잖아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보통 신발끈처럼 그냥 묶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끈 구멍 하나 남을 때까지. 이 상태에서 짧은 신발끈 아래로 쭉 빼서요. 처음에 묶었던 신발끈에 걸어서 다시 위쪽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긴 쪽도 같은 방식으로 아래로 빼는데, 처음 시작 구멍에 넣어서 위쪽으로 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일반적인 방법으로 신발끈 묶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렇게 위로 올린 신발끈을 이런 식으로 X자로 마무리하면 반스 올드스쿨도 트래비스 스캇처럼 신발끈을 묶을 수 있습니다.